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트럼페터의 좀 특이한 제품입니다. 18톤 하프트랙 88mm 대공포. 네. 예. 이거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나올지는 몰랐죠 솔직히. 예. 예. 그리고 18톤 하프트랙은 타미야에서 그게 나온 지 꽤 됐죠. 그것도 한 20년 됐나요 그것도? 예, 20년. 90년대 말쯤 나왔죠. 예, 90년대, 98년인가로 예.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18톤 하프트랙은 타미야 키트가 유일했는데, 예. 여기서 드디어 트럼페터에서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 그 첫 번째 아이템이 바로 88mm 대공포. 예. 예. 요거, 이 촬영에 대해서 언제쯤부터 하셨습니까? 저도 꽤 됐어요. 타미야에서 키트 나오기 전에, 예. 그 뭐, 그게 지금 레진 만드는 그게 그 DS에서 그 프랑스 말하면 드 키트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뭐 데스 키트 한국 사람들 데스 키트 그러는데 그 레진이 있었을 때부터 사실은 근데 그거 뭐 비싸고 만들어서 완성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하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런 물건이 있구나 그리고 엄청 덩치가 크구나 그런 건 알았는데 뭐 타미야에서 키트가 나올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이 시작되긴 했습니다. 전 그 1986년에 하비 재팬에서 어떤 사람이 그 에어프레스라는 그 회사의 버큐폼 키트가 있었어요. 버큐폼이요? 네. 그걸 가지고 기동차게 만든 게 있었는데 와이 88mm가 이런 것도 있구나. 예.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만들고 싶어지죠, 솔직히. 뭐 있는 거야 뭐 키트 88mm 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타미야에서 일단 18톤 키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얼라이언스 모델 워크라고 거기서 한번 레디 키트 나온 적이 있어요. 개류 키트죠. 근데 그게 저 우리나라 인천에 있던 모 모형점에 그게 있었습니다. 아, 그게 지금은 그 모형점 문을 닫았는데 아 거의 있었고 거기서 사고 싶다 20만 원이 넘. 그쵸 당연하죠 그쵸. 사고 싶다 결국 못 샀어요. 못 사고 나서 그러고 이제 한 또 10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오긴 나오네요. 나오는데 아무튼 요 실물에 대해서 일단 독일군이 하프트랙이 1톤, 3톤, 네. 5톤, 8톤, 12톤, 18톤 네. 이렇게 여섯 종류인데 네. 요 5톤은 이제 중간에 단종이 됐고 예. 네, 아무튼 요 18톤에다가 18톤은 주로 이제 견인차죠. 견인차인데 요 몇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그 견인차 말고 뭐 포병 타입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요 크레인이 달린 네. 그게 좀 많이 있죠. 사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요 88mm 포를 정착한 요 대공포인데 요게 사실은 몇 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1943년 당시에 112대를 발주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14대를 먼저 인도를 했는데 막상 써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뭐 쓸모가 없더라. 라고 해 가지고 발주를 싹 취소를 하고 14대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키트인데 요거 교수님 아까 저 내용을 다 보셨잖아요. 네.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종의 그 베리에이션이니까요. 그 파모 이제 타미야에서 나온 게 워낙 잘 나온 키트고요. 예. 저도 뭐 여러 대 만들어봤습니다만은 보니까 차체 기본은 타미야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부품 분할이나 설계를 딱 보니까 타미야 참조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포를 얹은 거니까 그리고 이 차량 겉에 있는 장갑 하자든지 이런 거는 이제 트럼페터가 독자적으로 이제 설계를 했을 텐데 디테일이 아주 뚜렷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제 생각엔 아마 만들어서 도색을 하면 뭐 저도 이게 트럼페터 12톤 만들어 봤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이 런너 상에는 조금은 실망스럽긴 한데 예. 다 만들어 보면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품질이라서 뭐 만들어 보고 나면 저는 뭐 아 그 옛날에 그 레진이라든지 그거보다는 훨씬 좋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만족입니다. 이 정도면. 네. 네. 이게 저 처음에 트럼페터에서 12톤 하프트랙에 88mm 연전 네. 그게 나왔었는데 그거 이제 대전 초기에 일부 썼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대전 중반에 이제 발주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14대가 만들어졌고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저도 이거 18톤 한 3-4대 만들어 봤죠, 이거. 우리 교수님도 여러 대 만드셨죠, 그쵸, 이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만들면서 하나 좀 아쉬웠던 게 그 바퀴, 로드윌. 로드윌이 너무 좀 못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좀 볼륨이 별로 없이 그냥 납작하게. 그렇죠. 너무 좀 예. 못생겨 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야, 그럼 타미야 걸 만들면서 여기 로드윌을 갖다 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마 저 데이터를 아마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타미하고. 예. 이따가 저 런더 한번 쭉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뭐 타미하고 생긴 게 똑같고, 그래서 이게 뭐 별로 그렇게 뭐 이게 88mm 자주 풀하는 거 말고는 뭐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88mm 폰은 사실 트럼페터가 이거를 낸 것도 처음 아닌가요? 이런 형식도? 그렇죠. 그런가요? 예. 예. 88mm는 뭐 그때 12톤 하프트랙에 얹은 88mm. 아, 그거는 있었죠. 예. 근데 그거는 초기 사양이고.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저는 드래곤 것도 포도 그 안 만들고 내버려 둔 게 있는데. 예. 그것도 그냥 만들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쓸까? 그런 생각도 하고. 예. 뭐 그러다 보면은 괜찮은 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예. 뭐 트랙도 보니까는 타미야하고 거의 똑같아서. 예. 예, 그냥 타미야 만드는 것처럼 느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요 트럼페터에서 뭐 막 나오잖아요. 한번 내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에 이제 요걸 포병 타입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타미야 키트 같은 경우는 이게 견인 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견인 예. 타입인데 앞에 두 줄 좌석이 있고 뒤는 이제 이게 뭐 네. 카고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좌석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포병 타입인데 그걸 내겠다라는 그 예고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거기 하는 걸 보면은 뭐 크레인도 나올 것 같고 그죠? 아, 빌슈타인 크레인 네, 한 버전도 두 가지도 나오지 않을까? 야, 그러면 뭐 이걸 과연 다 사야 되느냐? 빌슈타인이 나오면은 이제 타미야 티거 그러니까 아 티거 전차 엔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저 반가운 아이템이라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거 이제 요 키트 내용물을 슬라이드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키트 내용물도 같이 살펴봤고요. 요거 아무튼 뭐 반가운 아이템이고 요거 만드실 겁니까? 네, 저는 만들 겁니다. 와, 근데 요즘 뭐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와,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돈은 안 보시고. 예, 그럼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